8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삶에서 거둬들인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5장.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전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바로 옆장이죠. 44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날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 생명력 있는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오늘도 역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아, 치료 백신을 위해서, 그리고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가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그 예배를 드렸던 감사의 열매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족과 환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우리 전문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속히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이익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편견과 배제, 차별과 혐오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가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도약하는 부흥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오늘은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노주건주의자께서 예배를 위해서 특지를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역시 목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변치 않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포근하고 너무나도 훈훈하고 또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또 기쁨이 넘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는 계속해서 이 목자의 이미지가 이어지는데요. 좀 배경이 좀 다릅니다. 자, 어떤 배경입니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잘 배워서 아는데요. 수전절은 우리가 좀 낯설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이 수전절의 히브리어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우카입니다. 예, 한우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우카. 예, 그래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요. 한우카. 이 한우카라고 하는 말은 이 봉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edication. 봉헌하는 거죠. 무엇을 봉헌합니까? 이 성전을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자, 165년. 그러니까 기원전 165년에 마카비 형제가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합니다. 전쟁이 있었는데요. 마카비가 승리를 하면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이제 회복합니다. 이 성전에 돼지피도 뿌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성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예,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모독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데디케이션, 봉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가을인데 반해서 이 수전절은 겨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이 겨울이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 역시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 8일 동안 매일 하나씩 추가해서 8개의 등불을 밝히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 할렐루야 시편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의 시작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은 결국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성전을 이렇게 데디케이션하면서 봉헌하면서 찬양을 드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이 등불의 이미지, 빛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설교를 하심으로써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초막절,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셨죠. 초막절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10장 22절부터는 초막절의 이미지는 아니고 이제 수전절의 이미지로 바뀌는데요. 배경으로 바뀌는데 역시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특별히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수이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했는데요. 자, 이제
2절부터 10장 22절부터는 예수님은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초막절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수전절에 이르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생명을 주는 참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생명을 주는 참 목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양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럼 우리는 뭡니까? 양이잖아요. 그럼 우리 양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양인 내가 참 목자인 예수님을 모시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의 음성을 들어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음성을 들어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목자이신 메시아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자. 예,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까지 일정하게 변함없이 증거하셨습니다. 한번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2장에서는요. 그리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를 고치셨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유명한 5천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I am a Messiah, 그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가 있지요. 예.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중요한 거죠.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어야 산다. 그렇죠. 들어야 삽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떠올려 보셨죠? 시편 23편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영상들이 떠오르십니까? 예,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풀밭, 그곳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 잔잔한 시냇가,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목자,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4절을 한번 보면 우리 굳이 찾지 않아도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가만히 보니까 넓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야. 산들바람이 있는 그런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은 하루 종일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또 철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름 목장이 있죠. 그리고 또 가을 목장이 있습니다. 예, 목장마다 이렇게 옮겨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부분들이, 지역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제 까마득한 절벽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아찔한 낭떠러지도 만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시편 23편 5절을 보게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어요. 늑대가 주위에서 어떡합니까?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좀 이제 잡아 먹을 만한 양이 있는가? 예, 항상 그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 좀 약간 뒤떨어지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예, 잘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지 않는 양들을 눈여겨보았다가 이제 잡아 놓게 됩니다. 양들은 한시도 마음을 누울 수가 없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양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목자는 양들에게 이제 기름을 발라주죠. 우리 시편 23편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새벽에 12번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목자가 양을 기름을 발라줍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난 양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충으로부터 보호도 합니다.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을 때 양은 양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양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길을 찾을 수도 없고요. 힘이 없어 맹수와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 이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막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민첩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양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아,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양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려 보는데 익숙해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빠르지도 않죠. 뭐 이렇게 시력도 이렇게 뭐 좋은 것 같지도 않죠. 예,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 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 한번 살며시 지그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어떠세요? 옆에 분은 맞아 잘 혼자도 잘 살 것 같으신가요? 예, 옆에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혼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죠. 양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치신 분은 교회 카톡에 글을 남기십시오. 자,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 돌봐주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동물은? 자, 1번 소, 2번 양,
3번 돼지, 4번 닭. 예, 4번까지만 들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몇 번입니까? 예, 2번 양입니다. 아, 놀랍죠? 예, 지구상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가장 먼저 사라질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제, 투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양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이 살 수 있죠? 예,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가파른 계곡도 있죠. 아찔합니다. 예, 가마득한 낭떠러지로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비탈길에서 그냥 떼코로로 둥글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해요. 바빠도요, 너무 바빠요. 우리가 분주해도 너무 분주해요. 예, 막 할 일이 쌓이고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줄여야 됩니다.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어저스먼트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얼라인먼트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많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 새벽 예배입니다. 7시에 우리가 항상 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뭐 10명 이상 참석을 합니다.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예배라고 하는 게 이른 아침 예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간증을 가끔 나누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소소하게 또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이 시편 묵상을 읽으시면서 나에게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김영중 목사가 생각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언가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양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6절을 보게 되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COVID-19, 팬데믹,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돌파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엑시트, 예수님 자체가 이 출구입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입니다. 고뚜루 할 수 있는 돌파구. 예수님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그것이 익스즈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갈 수 있는 출구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가 바로 살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날 테니스를 칩니다. 한동안 이 COVID-19이 갑자기 양성인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테니스 코트도 닫아서 이제 치지 못했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오픈을 해서 테니스를 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한 7시 반에 8시 정도에 테니스를 치는데요.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쫙 풀고,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테니스를 치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테니스장 문에 exit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이제 스페니쉬로 써 있습니다. 스페니쉬로 쓴 걸 유심히 보니까 너무나도 재미났어요. 스페니쉬로 살리도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it으로 나가면 사는구나. 살리도, 나를 살려줘. 막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엑시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돌파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길이 출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COVID-19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답답하죠. 짜증납니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exit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go through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돌파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go through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돌파구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에는 나름대로 갈등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크고 작은 일들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우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COVID-19은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삶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삶의 자체가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COVID-19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이 광야를, COVID-19 팬데믹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지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go through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의 성공은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정착할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성공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이 광야 같은 COVID-19 팬데믹을 go through,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 같은 이 시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한번 청종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31편에 보게 되면, 2편에 보게 되면 귀를 낮추어서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밴드 다운 하셔서 하나님께 구부려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염없이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 같은 COVID-19 이 시기에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이 있어요. 이 짐들을 주님께 다 내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짐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짐을 주님께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짐은 주님께서,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COVID-19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COVID-19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양인 우리가 갈 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7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떨반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